자산가격에는 연착륙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순대외부채가 거의 15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어요. GDP 대비 67%입니다. 저는 이게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문제. 있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이번에 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네요. 예. 그레이트 리셋. 예, 예. 그레이트 리셋.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단어를.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 완전히 예. 생각을 바꾸자. 예. 그래서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이 있었고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 있었는데요. 네.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이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 그다음에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금리가 낮다 보니까. 네. 그리고 너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요새 금융불균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번 해소돼야 된다.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가 항상 위기가 오면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거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그 부를 예,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늘렸는데 중국 등 아시아에서 늘리자. 예,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성장 산업에서 늘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차분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반기에도 한국은행에서 한국 금리 인상 예고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예, 예. 뭐 테이퍼링에 대한 뭐 연준의 의사 일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변수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시장을 확 바꿔놓는? 뭐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예상됐기 때문에 네. 그게 큰 변수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저금리에 오랫동안 적응했었는데 예, 금리를 올린다면은 예,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경제주체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네. 아마 그것들이 뭐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부채 말씀하셨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 예. 주체들의 어떤 그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인데 근데 한국도 우리 좀 따져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가계 부채 문제 아주 심각하고. 예.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우리가 97년 거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이 부실하죠. 외환위기를 겪었었어요. 이때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07%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우리가 위기를 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 부채가 GDP 대비 46% 상당히 낮았거든요. 아, 낮았네요 그때는. 예, 특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됐었네요 그때. 예, 정부가 굉장히 건전했죠. 그래서 170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기업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111% 외환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처음으로 GDP 대비 이제 100%를 넘어섰거든요. 그다음에 가계 이제 기업이 부실해져가지고 뭐 투자 소비 많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양호한데요. 앞으로 이제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은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 부채에 대한 심각성. 근데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과거 같으면 이제 부채가 상당히 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뭐 우리 저 뭐죠 그 저금리 상황이고 예, 예. 이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가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되지 않겠냐 기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성장 과정에서 부채는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라는 것은 언제나 갚아야 되고 또 이자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하면서 그 능력이 있을 때는 부채가 많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 등 특히 중소기업은 절반이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1년에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50% 정도 되고요. 대기업도 2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가계가 파산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가계 부채가 많은 만큼 지금 우리나라 가계가 지금 원리금 상환하는 게 소득의 한 3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낮아가지고 그걸 견디고 있는데 만약 금리가 여기서 오르면은 가계가 소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소비할 수준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채가 많다 해서 곧바로 이 기간 오는 건 아닌데 예,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아직 양호합니다만은 사실 일본 정부 제가 GDP 대비 237% 정도 작년 말 기준 되는데요. 뭐 일본 정부가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예. 그냥 금리가 0%니까요. 그냥 정부가 국채 발행해도 이자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정부 입장,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그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동안 지나치게 경제력 입장에 낮다가 조금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 부채, 일각에서는 뭐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어느 순간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수 있다. 예. 이 의견이 이제 좀 대립하고 있는데, 예, 예. 왜 그렇게 생각,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지금 자산 가격이 상당히 큰 거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인데요. 예,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아직도 낮아요. 시가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 네. 미국은 전체 주식시장으로 하면 317%거든요. 예,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도 200%였어요.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하게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수준 따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 평균에 비해 보면 굉장히 높다. 예, 그리고 예,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뭐 제가 늘 그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명목 가격이 아니라 실질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인데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실질 가격뿐만 아니라 예, 제가 주택가격 렌트 비율을 이게 장기 평균이 100이거든요. 평균에서 네.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거 가지고 거품 여부를 보는데요. 지금 사상 최고치로 서울은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요새 저 금리가 올랐다 좀 잠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년에 특히 그 미국이 하반기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미국서부터 부채 문제가 터지고 이런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런 문제가 같이 발생하면서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한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연준 같은 경우는 그 일단 뭐 우리가 연준에 맞서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엄청난 인재, 네. 뭐 천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어떻게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연착륙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터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융회사 20여 년 다니고 그다음에 뭐 10여 년 더 금융시장을 보고 있는데 자산가격에는 연착륙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산가격은 항상 오를 때는 지나치게 요즘처럼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또 실물을 가대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기가 올 때마다 때로는 주가가 한 30%, 뭐 하루에도 20%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가에는 연착륙이라는 거고요. 그거를 정책 당국자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저는 시장의 힘은 굉장히 크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시장의 힘을 정책 당국자가 이길 수는 없다. 얼마 전에 그 중국 공산당 높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같은 시장을 중시하는 이런 경제에서는 저는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항상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가대평가됐고 가소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대평가되는 국면인데 그런 가소평가되는 국면이 머지않아 한번 올 것이다. 그 시기는 누구도 참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는 뭐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표, 명목 금리를 대비해서 혹은 뭐 수출 일수출 평균 예. 뭐 이런 거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예. 상당히 뭐 과대평가됐다 하지만 예. 예. 이것이 과거의 잣대로 이렇게 재기에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일단 금리도 예. 거의 제로 금리 가까운 수준이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이 기대 심리랄까? 이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냐. 그럼 이 바뀐 시장에서는 새로운 예. 어떤 지표나 잣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요새 뭐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저와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만난다. 배울 게 없다. 예, 그래서 제가 과거 통계로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럼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에는 다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아니었었거든요. 예, 저는 지금 뭐 다를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과거 평가를 보면은 뭐 지나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저 GDP하고 예, 아까 시가총액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미국 같은 데도 GDP를 외국인 기업들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고 그렇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GDP 그 과거 생각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GNP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GNP라는 것은 순순히 자기네 내에서 자기 국가 내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 정도가 조금은 낮아집니다. 네. 그래도 과대평가되기는 똑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정말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는 이렇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GDP에 비해서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거 역사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샬 K가 급증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인플레가 안 올 것인가. 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인플레이션 사실 이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뭐 자산 가격에는 이미 인플레이션 버블이 네. 왔지만 네. 실물 경제 어떤 인플레이션이 이제 요즘 뭐 수치가 높아서 네. 뭐 미국에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연준은 끊임없이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얼마든지 통제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네. 지금 이건 정말 연준의 말대로 일시적인 네. 것이고 네. 오히려 조금 지나면 디플레이션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워낙 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이 뭐 여러 가지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 얘기니까. 예, 예. 예. 저는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미 연준의 그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지금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까지 올랐죠. 네. 물론 그거는 기저효과 같고요. 그래도 올 하반기에 저는 4%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에도 한 3% 이상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미국이 과감한 재정정책을 쓰다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올 2분기부터 넘어서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미국의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 달러 찍어내가지고 뭐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심지어는 무기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찰로를 한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순대부채가 거의 15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어요. GDP 대비 67%입니다. 저는 이게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플레가 오면 이제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가는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은 경제 성장률은 지금 많이 떨어지는.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좋았지만은
앞으로 뭐 5년, 10년을 볼 때는 카카오하고 미국 경제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정말 좋잖아요. 예. 그 경제 성장률을 뭐 7%까지 올릴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뭐라 그럴까, 정부 주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성장이니까요. 미국 정부. 그래서 이제 뭔가 정부 주도형 새로운 그 성장의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는 그냥 뭐 민간에 의해서 왔다면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가계 부채가 과거 평균보다 높고 기업 부채도 과거 평균보다 높으니까 미국 가계 기업들이 과거처럼 소비 투자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GDP 대비 137%인데요. 미국 정부가 계속 그 돈을 쓸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성장 한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사실 미국은 GDP 중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민간들이 소비해야 돼 경제가 성장한 나라입니다. 소비주도 국가죠. 예, 소비주가죠. 그래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만큼 그렇게 정부 역할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긴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바이든 행정부의 그 뭐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이 일회성이지 않느냐, 끊임없이 그런 어떤 돈을 풀어서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인프라 사업에 대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뭐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구매한다라는 건 그 이상 지속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데 이 그 이후 인프라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긴 하거든요. 사실 저 미국 정부가 전례 없이 돈 많이 썼죠. 작년 3월부터 온 3월까지 GDP 대 25%를 썼거든요. 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GDP 8%예요. 우리 정부가 뭐 돈 쓰고 있다 그러니 사실 미국 정부가 훨씬 더 많이 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에 걸쳐 가지고 뭐 2조 달러니 크게는 4조 달러니 그 10년에 걸쳐서 쓸 돈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GDP가 명목 GDP가 올해 보니까 한 22조 달러 되는데요. 뭐 4조, 2조 써봤자 1 내지 2%, 한 10%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앞으로 돈을 쓰긴 쓰겠지만은 정부가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렇게 돈을 쓰려면 또 세금을 더 거두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 인상한다. 네. 아니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채를 그동안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외국인 비중이 좀 줄어들고 특히 중국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2010년 무렵에 외국인 중에서 중국이 한 미국 국채를 25% 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5%로 줄어들었거든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죠. 뭐 중국이 안 사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사느냐. 미 연준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뭐 9년 그 무렵에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 비중이 한 7, 8% 됐는데요. 지금 20%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위 모니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연준이 사주고 이런 과정이 전개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도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돈을 벌고 연준이 그렇게 국채를 사주고 그러면은 시중에 그 통화량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게 인플레를 과연 유발하지 않고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이 부채 문제가 터지느냐 그렇지 않냐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금리 거죠. 금리 인상하고 이제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 예. 요새 저 경기 정점 뭐 언론에 보면은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뭐 조선주니 뭐 철강주니 여기에 피크아웃 논란들이 많죠.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림 하나 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게 OECD에서 각국 선행지수 뭐 OECD 우리나라 선행지수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선진국 선행지수에 비해서 한 5개월 선행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일리안 패셋 같은 뭐 유명한 칼럼니스트들의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다. 한국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우리가 수출이 높고 우리나라 수출 통계를 보면은 어떤 업종이 달리고 또 지역별로 수출 통계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거든요. 지역 경제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행 지수가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그게 세계 경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행 지수에 선행하는 게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이 장단기라는 건 장기 금리는 제가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예, 그다음에 단기 금리 1년 국채 수익률 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선행 지수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행 지수가 지난 5월 달에 그 장단기 금리가 정점을 치고 6월, 7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선행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냥 경제 성장이 점점 좀 유리 떨어지고 있다. 예, 떨어지고 있다. 경기가 둔화될 수가 있다. 이런 신호를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한국의 선행 지수가 떨어지면 아까 OECD 전체는 한 5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그랬는데요. 뭐 올 연말이나 내년 가가지고 OECD 선행 지수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빠르면 우리나라부터 둔화되고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는 전 세계가 선진국 중심으로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마 이게 우리가 그동안 뭐 경제에 관계없이 저금리 때문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기업 수익이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우리가 금융시장 평가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선행지수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그림은 제가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제가 만들어서 예측해 본 거거든요. 네. 이 도만간 또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하반기부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둔화되고 우리나라 경기가 먼저 둔화되고 시차를 두고 전 세계 경제가 내년 상반기가 가지고는 둔화 측면에 들어들고 하반기에는 완전히 수축 국면에 접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주식 시장은 보통 또 이 경제보다 몇 개월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식 시장의 피크아웃 그 정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저는 뭐 거의 정점에 근접했지 않느냐. 지금 상황. 네, 제가 뭐 올해 전망에서 상반기는 오른다. 근데 3분기는 조정이다. 4분기는 좀 반등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3분기에 좀 많이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 한국 주식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 미국도 포함해서? 예, 전 세계 주가가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는 조정 국면이다. 이게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제가 한 10% 안팎 조정일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뭐 4분기에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끝나고 그냥 박스권일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 1, 4분기까지 박스권 보이다가 뭐 내년 하반기가 가지고는 전 세계 경제가 저는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주가 급보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3분기는 이미 그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